자, 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10월 특가 화분 3번과 4번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. 3번 화분은요, 쪼꼬미 쿵분 화분인데요. 12개의 가격으로 심지어 6개를 더 줘서 18개가 24,000원. 개당 2,000원도 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지금 완전 10월 특가로 지금 나왔습니다. 콩분. 한동안 지금 이 콩분들이 진짜 너무나 인기가 많았었는데, 이 콩분이 지금 콩분을 쓰는 계절이 슬슬 돌아오고 있어요. 언제? 봄, 가을에 콩분들을 많이 써요. 이제 가을하고 겨울철 지나갔을 때 다육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쪼그러진 다육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 다육들을 이제 콩분에 넣어서 딱 맞는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서 분갈이를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콩분 이 화분들이 많이 쓰이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요 성형을 이런 데다 하나 탁 넣으면 진짜로 화분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죠? 자, 요거에 지금 요 콩분들은 전부 입구 사이즈가 6cm에서 7cm 전후의 사이즈 가지고 있는 콩분들이 3번 12 플러스 6 해서 24,000원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요거는 해바라기 화분, 이거 진짜 인기 많았던 화분인데 4번 4 플러스 2 4개의 가격으로 6개를 드리고 있습니다. 6개에 2만원이면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. 자, 색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? 4 플러스 2라고 했잖아요. 원래 요 4개가 한 세트인데 2개를 더 드리니까 흰색, 연두색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? 그 민트? 이렇게 2개가 왔지만 다른 분들은 얘랑 얘가 하나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, 요 세트에서.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이 색감은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거 아시고 구매 결정 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화분의 사이즈, 디자인 한번 볼까요? 그 사이즈는요, 콩분 사이즈입니다, 여러분들. 혹시 이제 막 다육생활 시작을 하셔가지고 콩분하고 미니분 사이즈 구별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아, 콩분이면 요 정도면 콩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입구 사이즈가 얘가 지금 7cm예요. 7cm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요 쪼꼬미 화분 사이즈 있죠. 요 화분 사이즈가 거의 그대로 그냥 옮겨갈 수 있는 사이즈가 콩분이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여기다 들어가면 완전 오버사이즈로 너무 예쁘게 식재할 수 있는 딱 지금 그런 사이즈예요.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콩분 사이즈는 5.5 종자포트 다육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색상이 요거 지금 핑크, 그다음에 누드톤, 파랑 이렇게 있는데요. 요거 처음에 만났을 때 뭐야 이거 묻은 거야 뭐야 막 이렇게, 요거는 아닌데 이제 특히 핑크가 그랬어요. 그럼 저희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죠. 선생님 이거 뭐야, 뭐 묻은 거야? 아니에요, 이거 다 한 다음에 닦아낸 거예요. 자,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요약을 빈티지하게 닦아낸 거예요.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 있게 한 게 아니라. 근데 얘가 핑크여가지고 요 안에 이 누드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닦아내서 원래 색이 나오는 건데 마치 뭐가 묻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디자인 보시면 이런 디자인. 자, 색상은 지금 세 가지 색상이 가기 때문에 디자인은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돼요. 이런 디자인. 자, 요거랑 지금 똑같은 게 요거죠. 자, 요 디자인. 그 다음에 요거랑도 똑같은 게 어디서? 안 보이는 건가? 이거? 아, 이거구나. 웬일이야. 자, 요렇게. 요렇게 디자인이 지금 요 디자인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저는 요게 제일 예뻐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자, 입구 사이즈 얘는 6.5cm에다가 화분의 높이 7cm. 요 디자인, 요 디자인, 요 디자인. 이거 완전 예쁘죠?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 완전 힐링파죠, 힐링파. 요거 이렇게 있고요. 자, 다음에 요 이제 육각 모양. 자, 요것도 입구 사이즈는 6.5cm, 화분의 높이 7cm, 육각 모양이 요거 요렇게. 어우, 이것도 예쁘네. 같이 모아놓고 보니까 예쁘네요. 자, 요렇게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 화분도 입구 사이즈 거의 뭐 7.5? 자, 7cm네. 7.5에다가 7cm. 자, 요 화분 찾아야 돼 또. 요 화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찾아지는지. 자,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에 요 해바라기 화분도 굉장히 예뻐요. 요 화분 이쁘죠. 요 화분. 자, 이렇게 요 화분도 세 개. 자, 입구 사이즈 이 정도 되면 몇 센치? 6.5cm. 화분 높이 7cm. 자, 그래서 요 화분도 세 개. 요 화분도 예쁘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로대 형식의
사각 화분. 주둥이가 사각. 이거 사이즈가 6cm인데 얘는 볼륨은 7cm가 조금 안 되는 볼륨. 화분의 높이 대략 7cm. 요거. 요거. 그다음에 요거. 자, 요렇게. 요렇게 있어요. 자,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분은 10월 특가 3번 화분. 10월 특가 3번 화분. 자, 10월 특가 화분이 번호가 여러 개로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번호 지정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요거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못 보내드릴 수 있거나 혹은 받고 싶은 걸 못 받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번호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해요. 자, 다음은 4번. 이게 써니 화분의 시리즈였는데요. 써니 화분 시리즈 중에서도 개방감이 좋아갖고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디자인의 화분이에요. 해바라기 모양이 좀 이렇게 불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때문에 해바라기 요 화분 디자인은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. 자, 요건 여러분들 화분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12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아니네. 10.5cm. 10.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대략 10cm 정도. 자, 요 화분이 전부 몇 개? 6개가 가는데 2만원. 그러면 3,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요 화분 만나보실 수 있어요. 화분이 가벼워요.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수입 화분 치고서 이 써니 화분이 약간 무게가 있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,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, 예,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워지더라고요. 가벼워요. 화분이. 자, 색감 지금 진주황. 보라 있어요. 이 보라가 두 개가 갈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다음에 이 주황이 두 개가 갈 수 있고요. 저는 흰색이 두 개가 오고요. 그다음 민트가 두 개가 왔어요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면은 원형인데 상면이 사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서 자,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이 여기 위쪽 전면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두 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뭐라고요? 써니라고 할 뻔했네. 자, 이 화분은 10월 특가 4번 4플러스 2 2만원 화분입니다. 저는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우리 10월 특가 화분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예, 안녕히 계세요. 제가 화분을 소개해드리면은 그 화분에 식재했던 다육들을 같이 보여드리면 참 좋잖아요. 근데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. 막 찾으려고 하면은 안 보여요. 자꾸 찾다가 포기하거든요. 자, 이렇게 요 화분. 요 화분은 특가 화분이었을 때 화분이 아니라 이게 그 써니 시리즈로 나왔을 때 온슬로 변이를 제가 이렇게 식재해놨는데 저는 원체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심는 걸 좋아해서 쌍두도 이렇게 심어요. 근데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보이잖아요. 이쪽도 이렇게 보이고. 근데 얘를 나란히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이게 정면이잖아요.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각선 심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콩부는 없잖아요. 여기도 써니 화분 깨끗한 흰색. 제가 흰색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흰색 써니 화분. 요 써니 화분의 특징은 상면 개방감이 좋은 사각 화분이어가지고 그래서 화분을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화분이에요. 쪼꼬미 종 그 저기 뭐야 콩분들도 제가 많이 심어놨는데 자 오늘은 써니 화분 보여드리면서 마칩니다. 아 저기 써니 시리즈 원형 화분 저기도 있다. 자 이렇게 아마도 10월 특가 화분의 써니 시리즈의 나머지 화분들이 번호로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기대해주세요.